YB 하면 공연이잖아요. 근데 요즘 공연을 못하니까 사실 밴드는 라이브거든요. 아 근데 어마어마하게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. 라이브 때 관계가 없으니까 괜찮았어요? 아, 뭐 처음에는 그냥 뭐 지나가겠거니 하면서 그냥 뭐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그치. 이제 조금 무대가 이제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갈증 생기지. 네, 오늘도 관객분들 만났지만 관객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좀 걱정이 훨씬 많아졌죠 아무래도. 네. 그래서 아까 진짜 관객을 보더니 마치 보물을 발견하듯이 관객이야 이렇게 했던 게 그런 마음이었구나. 네. 네. 알겠습니다. YB도 오늘 무대를 위해서 오랜만에 만나서 합주를 했대요. 네, 진짜 오랜만에 합주했어요. 각자 생활하다가 네. 기분 묘했겠다 합주실에 모여가지고. 사실 합주실 가는 게 예전에는 네. 바쁜 스케줄 사이에 연습을 하러 가는 거니까 아 그렇죠. 좀 가는 길이 이렇게 가볍지만은 않았거든요. 피곤하고 이제 합주실 가는 길이 거의 뭐 콧노래 부르면서 너무 신나서 왔어요. 야 그게 네. 오히려 음악하는 즐거움을 다시 알려주는 네.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겠다.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주는 어떤 교훈들이 있더라고요. 많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합주를 했습니다. 아, 네.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뭐 소개 멘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순위였어요. YB가 아, 드디어 네. 이렇게 만났습니다. 이 코너에 또 나와주셨는데 오늘 성의 있게 준비를 또 해주셨다고 들었어요.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. YB가 선택한 오늘의 노래는 장필순 씨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입니다. 아, 이거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. 누가 고르셨어요 이거 선곡을? 제가요. 오, 네. 이 노래 고르신 이유는? 좋아서 듣다가 이제 오고 가다가 차에서 들은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. 네,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가사가 네. 가사도 기가 막혀요 이거. 근데 오랜만에 이런 약간 고즈넉한 원곡은 고즈넉해요. 근데 발라드 이거 오랜만에 선곡을 하셨네 이런 거. 네, 그래서 좀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. 네.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? 아니 워낙 명곡이어서 그래서 사실 오늘 현장에 와서도 선곡을 잘못했나? 아,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? 이런 걱정을 하나로 안고 왔습니다. 아, 보통 여기 나오시 이 코너에 나오시는 분은 네. 너무 좋아하는 곡 기대 많이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선곡을 네. 잘못했다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. 아니 솔직한 거죠. 네.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이제 너무 좋은 곡이어서 내가 잘못하면 안 되니까 네, 그래서.